자, 오늘 이제 여섯 번째 소선지자 중 아모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소선지서 말씀은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 말씀을 다 써놓고 이거를 언제 할까 고민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고, 또 오늘 이 아모스라고 하는 말씀, 이 정의와 공의,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지금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하고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어지는지 잘 들으세요. 흥미가 좀 생기지 않으세요? 야, 아모스가 추수감사절 말씀이라니. 자, 오늘 여섯 번째 나눔을 통한 정의와 공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 이 선지자가 누군가, 대개 이제 선지서 초반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장황스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었던 분이라면 알 것 같은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되게 복잡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또 예언을 하기 2년 전에 이스라엘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 사회생활, 그리고 이 사람은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예언서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들이 좀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가고 나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아시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가끔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 관계 속에 있었어요. 이 상황을 진짜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자,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서로 적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모스가 남쪽에서 사업을 잘 하다가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 왜 아모스는 이런 좀 속된 말로 미친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주에 새가족 애찬을 하는데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제가 또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가슴 뛰는 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자로서 한 20년을 지나오는 동안 만나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 뛰는 일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냈던 일,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가슴이 뛸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려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래 세대 젊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잘 키워내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저는 젊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마음의 요즘은 우리 성도들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십 년을 지나왔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고 우리들이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참 슬픈 사람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게 하셨어요. 아모스 3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지금까지 예언서를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고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나와 있어요. 그는 드고아의 목자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목자, 양을 치는 목자 하면 단어가 한 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목자를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에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있을 때 이 목자는 로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 그 목자, 그 목자를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 아모스에게 등장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노케드라고 하는 목자인데, 이 목자는 조금만 이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왕궁, 귀족들이 큰 양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 아모스는 그런 큰 비즈니스를 하는 목자였어요.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로에, 그 목자는 다윗과 같은 목자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도 부르시지만 노케드, 이런 목자도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정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아모스 하면 생각나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아모스의 별명을 알아요. 혹시 아세요? 조그만 상식도 없군요.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그 정도는 알아도 좋겠죠? 아모스의 별명은 뭐다? 정의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에는 이 정의, 공의와 더불어서 이 다림줄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7장 7절.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뭐냐면 밑에 추를 달고 줄을 딱 내려서 수평을 유지하는 것,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구 경기를 볼 때 여러분들 해설자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오늘 저 심판의 저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이상합니다. 대개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트라이크라고 던졌는데 이 심판이 스트라이크 안 하고 볼을 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 중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오늘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좀 높군요. 조금 낮군요. 아, 슬라이더를 잘 잡아주는군요. 직구를 잘 잡아주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투수가 빨리 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누가 해요? 심판이 하니까. 자,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 월드컵 벌써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네, 월드컵 우리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축구를 할 때 대한민국의 호족수가 되게 태국, 말레이시아, 버마 그랬어요. 아, 이거 라떼인가? 이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면서 자국에서 하냐, 다른 나라에서 하냐, 그래가지고 해설자들이 꼭 그런 얘기를, 아, 오늘 심판이 편파적입니다. 아, 심판을 이상하게 보고 있군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심판이 몸싸움을 하는데 휘슬을 잘 불어주기도 하고 어떤 심판은 몸싸움을 해도 경기 진행을 위해서 잘 불어주지 않아요. 그런 때는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의 성향을 빨리 깨우쳐야 경기가 바로 되는 거죠.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웃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웃픈 이야기예요.
어떤 장모에게 사위가 세 명이 있었대요. 근데 장모가 어떤 사위가 나를 제일 생각하나 보려고 한 번은 이제 첫 번째 사위를 데리고 쭉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강물에 빠져버렸대요. 그랬더니 사위가 탁 들어가서 구해준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첫 번째 사위 집으로 카드와 함께 고급 승용차가 배달이 됐어요. 장모로부터. 그리고 이제 둘째 사위를 데리고 또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하다가 강에 또 뛰어들었어요. 두 번째 사위도 역시 빨리 뛰어서 장모를 구해줬고 얼마 후에 고급 자동차와 함께 장모로부터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위를 시험하려고 이제 강가를 가다가 역시 뛰어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사위가 죽을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고급 자동차와 함께 장인으로부터 카드가 왔어요. 웃픈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 사위는 장모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장인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도 있죠. 이건 무슨 문제? 취향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보면 우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 판단을 받느냐, 누구의 취향에 의해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흐트러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림줄을 내리고 계셔서 그 다림줄에 의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요즘 이 예언서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자의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신념을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12주 동안 소선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 유학 시절을 지날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가 놀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It's not fair. It's unfair.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It's unfair. 애들이 놀다가 싸우면 it's unfair.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애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애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it's unfair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필요할까?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unfair해요. 그래서 갈라져 있어요. 저는 이 나라의 소망을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다고 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우리 역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어요? 뭐 저만 그럴까요? 지난번 정권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뭘 하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이번 정권에도 똑같이 뭘 하든지 욕을 해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이에요. 가만히 저런 것까지 트집을 잡아서 욕을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욕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진영의 논리, 점점 더 사람들이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요즘은 이제 유튜브까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전혀 편향적인 내 생각들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내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 내 기준을 가지고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싸움이 난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진짜 우리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아니지만 성공의 신부 하나가, 캐톨릭의 사제가 대통령 순방하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추락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떨어지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기에도 진보적인 사고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니, 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모스가 살아있다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들에게 문제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공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들의 의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무지에 대한 문제도 있어. 어떻게 우리들이 공의를 행할까요? 존 오토버그의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한 번은 달라스 윌라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달라스 윌라드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런데 윌라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세요. 그걸 하다 보면 교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빨리 이끌어주는 것도 없답니다. 도움이 필요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눈앞에 있는 옳은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쁘게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해주기 위해 이메일에 재미있는 문구를 끼워 넣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넉넉히 일찍 출발하지 않아서 모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혔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끼어들 때 양보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을 참아주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옳은 일,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옳은 일을 시작하면 이게 참 힘들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요. 내 성정, 내 프레임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 눈앞에 있는 옳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들에게서 정의와 공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공의가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줘요.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기준이 되시면 우리들에게서 공의와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아모스는 끊임없이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정의를 선포하면 불의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또 정의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를 필연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찬양대가 많이 연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들으면서 시끄럽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찬양을 받지 않겠다. 네 설교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제사와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 싫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화목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왜?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참 이런 문장은 참 멋지다라고 얘기하는 때가 종종 있죠. 또 그 중에 하나를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 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그 믿음이 사람 앞에서 증명됩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야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솔직하게 서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불편해. 오늘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불편한 거 해결해야죠.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 내 모습이 참 좋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아요? 예배드리는 우리들 각자 각자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프레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을 우리들이 보일 수 있는. 아모스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풍요로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풍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이 사라져버렸으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많이 하셨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에는 이 없는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처럼 풍요로운 때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옛날처럼 절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 없어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너희들의 풍요로움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풍요로워지니 귀찮은 것들이 싫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만일 제가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이런 걸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거절해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풍요와 여러분들의 귀찮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인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얼마나 큰 책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강단에 설 때에 제 욕심과 제 생각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처음 미국 가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노숙자들과 거지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이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노숙자들이 보면 말쑥하니 옷도 입고 있고 저 사람들을 왜 돌봐야 되나. 사실 제가 미국 5년 있는 동안 진짜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면서 거지가 됐을까.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영어도 잘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말쑥히 차려입은 그 노숙자들의 발을 보게 되었대요. 깨어지고 부르트고 상한 발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옷을 얻어 입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이 참 고달프구나. 근데 우리는 또 고달픈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열심히 살지, 노력하지. 물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들의 아픈 마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우리들에게 긍휼함이 생기는데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돼요. 저는 그제 이게 탤런트 시네라 씨하고 제가 다른 일을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하면서 전혀 예상치 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시네라 씨가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죠. 입양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 200 몇십 개의 보육원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교회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나라 씨는 한 사람 한 해 한 해를 그냥 집으로 데려다가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보육원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착금을 주고 이제 나가서 살아라.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제대로 살아내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 공식적으로 60%가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한 80% 정도가 경계성 장애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 그 부모가 돌보지 않고 그 잘못 태어났으니 애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근데 시네라 씨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돌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제대로 컸더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보육원이 200 몇십 개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사실 보육원에서 교회나 개인들이 가서 돌봐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서 이 아이를 내가 지금 하루 돌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교회가 그 아이들 하나만 어렸을 때 잘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놔둬도 세상 잘 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다른 것을 보게 돼.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이 왜 추수감사절과 이어져야 되는가? 축구선수 이영표 알죠?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대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느라 고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먹어서 그렇게 굶어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이런 문장이 있더래요.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세상의 불공평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는데 그런 글귀가 나와서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총 8,674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 정도 대충 8,700. 그리고 신약이 헬라어로 5,624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답니다. 합치면 14,928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편 소설도 이렇게 14,000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보아도 이 성경책 안에 평등, 이퀄리티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대요. 하나님은 이퀄리티, 평등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지 평등을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자, 이걸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빵 세 개가 있는데 평등하게 하나씩 다 나누어주고 평등한 세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빵 세 개를 주고 나누어라.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평등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공의롭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정의롭기를 원하세요. 오늘 너에게 빵 10개를 주고 네가 나누어라. 그러면 이 땅이 공의로워질 것이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도 감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용표 선수가요, 자기 선수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축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을 소유하는 거래요. 어떻게 공을 소유해요? 공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 팀이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스하라는 거예요. 공을 소유한다. 양쪽 22명이 경기하는 동안 실제 공을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건 60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22명이
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주 훌륭한 선수,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요, 누군가에게 패스할 기회가 없을 때만 드리블을 하지, 드리블을 하는 게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는 처음에 공을 소유하라 라는 말을 자기가 공을 드리블하는 그런 뜻으로 알았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패스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축구 잘하는 방법 세 가지. 자, 이번 여러분들이 월드컵을 볼 때 이것만 알고 봐도 월드컵이 재밌을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네, 축구 잘하는 방법 첫째, 패스해라. 둘째, 빨리 패스해라. 셋째, 더 빨리 패스해라. 우리의 삶을 잘 사는 방법이 있다. 첫째, 나누어라. 두 번째, 많이 나눠라. 세 번째, 더 많이 나누어라. 이게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사는 방법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equality, 평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